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미입니다. 후! 후후! 이제 진짜 슬슬 긴팔 입을 시기가 코앞이겠죠? 그렇겠죠? 체형도 크게 안 타고 캐주얼하게도 깔끔하게도 입을 수 있는 국민템의 셔츠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셔츠 입문자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기본 정보부터 좀 소소하지만 한 끗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팁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이번 시즌도 셔츠 야물딱지게 입어보자고요. 자, 그럼 셔츠 꿀팁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먼저 셔츠의 소재. 코튼 소재의 셔츠는 좋은 내구성, 쾌적한 터치감, 그리고 어느 정도 각이 서는 편이라서 체형 보완도 해주지만 확실히 구김이 많죠? 텐셀 레이온 폴리 소재의 셔츠들은 뭐 소재마다 차이점이 좀 있겠지만 대부분 찰랑이면서 드레이프성을 띠는 셔츠들이 많더라고요. 코튼 소재보다는 체형이 드러나는 편이지만 그 특유의 우아함, 고급짐 빼놓을 수 없죠. 자,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면 100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라고 하기보단 나에게 잘 맞는 원단이 뭘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김 관리 너무 힘들어 하신 분들은 폴리가 좀 들어가줘야 구김 관리가 잘 되실 거고요. 그렇기에 합성 섬유가 들어갔다고 아니면 혼방 원단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이 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지 매칭 팁을 드리자면 치노 데님 같은 코튼 팬츠 위에는 동일하게 코튼 셔츠를 영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슬랙스를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좀 더 찰랑이는 소재감의 셔츠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슬랙스 위에 코튼 셔츠 입으셔도 되고 찰랑 셔츠에 코튼 팬츠 입으셔도 돼요. 하지만 위아래 소재감의 통일성을 주면 뭐 코디에 안정감을 준다. 요 정도? Stalkers. 보통 셔츠를 코디하실 때 너의 베입, 레이어링 요 정도 연출을 하실 거고 핏은 크게 레귤러 핏, 세미 오버핏, 오버핏. 먼저 편하게 베입을 하시거나 캐주얼한 레이어링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팬츠 핏에 따라 오버핏, 세미 오버핏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베입에서는 딱 한 가지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상의가 캐주얼 핏, 좀 낭낭한데 하의가 슬림해지면 뭐랄까요? 살짝 가오리 같다라고 할까요? 자칫 어색한 코디가 될 수 있으니 이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입 스타일이나 깔끔한 레이어링 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은 세미 오버핏과 레귤러 핏이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오버핏 셔츠를 너입하려고 하면 괜히 앞뒤 옆 다 뜨고 팬츠 핏이 좁아질수록 위아래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오버핏 셔츠를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세미 오버핏 셔츠는 너입 시 살짝의 볼륨감이 생기지만 팬츠 핏이 너무 타이트해지는 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보기 편안한 너입입니다. 레귤러 핏은 옆 부분 볼륨감도 적어지고 아무래도 몸에 딱 맞는 편이라 너입 시 가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셔츠인 것 같습니다. 너입을 하실 때 팬츠 핏뿐만 아니라 허리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팬츠 허리 사이즈가 너무 클 경우 팬츠가 살짝 자꾸 내려가면서 또 셔츠는 올라오면서 이게 뱃살처럼 만들어준단 말이죠. 또 허리 사이즈가 너무 꽉 껴도 볼륨감이 이제 확확 살아나서 안 이쁜 핏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가 살짝 남는 정도의 팬츠가 너입하기 딱 좋은 팬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너입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뭔가 특별하게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자주 쓰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명한 방법 중 하나인데 셔츠를 팬츠 안에다 전부 다 넣어준 뒤 소심한 만세를 두 번 정도 해주고 남는 부분 예쁘게 다듬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정말 간편하면서 깔끔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인기 많은 방법이 이유가 있어. 다음은 셔츠를 이너로 활용할 때나 세미 오버핏 셔츠를 너입해줄 때 쓰는 방법인데 팬츠 지퍼를 푼 상태에서 셔츠를 다 넣어주신 후 사이드 부분을 접어서 뒤쪽으로 보내주는 방법. 그리고 보기 좋게 정리. 이러면 좀 사이드 쪽이 풍성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벨트를 활용한 너입을 하실 때는 벨트를 찬 상태로 우겨넣지 마시고 너입을 먼저 하신 뒤 벨트를 착용해주세요. 그래야 좀 편하고 자연스럽게 너입 연출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Stalkers. 셔츠 안에 이너를 꼭 입으시는 분들 계시죠? 요때도 살짝 신경 써주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단추를 채워입는 셔츠 스타일링을 할 거다. 이때 이너 티를 입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흰 셔츠 입으실 때요. 그 이유는 셔츠 위에 티셔츠 라인이 보일 수 있고 셔츠랑 이너랑 따로 놀면서 핏을 망가뜨릴 수가 있거든요. 또 일반 망고 나시? 그런 거 입으면 그 나시 라인 드러나는 거 너무 좀 그래. 외모 체크! 깔끔함을 원하신다? 피해주시면 좋아요. 그래도 이너를 입는 게 나는 덜 찝찝하다. 그렇다면 얇은 원단의 티셔츠를 활용해 주시거나 가장 좋은 건 공기리즘 같은 그런 속옷. 특히나 살색 입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티가 안 나. 또 셔츠를 풀어 헤쳐서 이너티랑 레이어링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두껍지 않은 티셔츠로. 하지만 좀 더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셔츠랑 티셔츠의 기장감 차이. 풀어 헤쳐 연출했을 때 셔츠의 이너와 기장감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어색함이 없이 편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이너가 셔츠보다 너무 길거나 짧아버리면 뭔가 살짝 애매하다라는 느낌? 풀어헤쳐서 입을 경우 셔츠랑 티셔츠에 적당한 기장감이 없다. 이럴 때는 티셔츠를 아예 너입해서 셔츠를 아우터처럼 걸치는 그런 스타일링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제가 어떻게 소매를 걷는지 많이들 DM으로 여쭤보시는데 큰 꿀팁은 아니에요. 뭔가 제 접힌 소매가 예뻐 보였나 봐요. 일단 피하시면 좋을 것 같은 방법은 그냥 딱 정갈하게 군대식으로 두 번 접어 올리는 방식. 어우 너무 깔끔한 거 아니냐고. 사람이 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이잖아.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커프스 버튼 하나만 푼 뒤에 커프스를 살짝 길게 접어줘요. 밑에 남는 부분을 커프스 위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꾸겨 올라오는 방법입니다. 전완근을 좀 더 강조하고 싶다? 아니요, 없어요. 그럼 더 올려다 시작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좀 규칙적이지 않은, 좀 자연스럽게 걷어올린 소매 연출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버튼 하나 정도만 풀어서 전완근 쪽에 가까이 가서 이제 꾸겨준다는 거죠. Stalkers. 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셔츠를 많이 입어보면서 이제 실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는 세탁 팁을 알려드릴까 해요. 우선 케어 라벨 확인 중요해요. 요즘엔 실용적인 관리를 위해서 합성 섬유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혼방 소재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는 건 필수입니다. 드라이 클리닝, 아무래도 실제로 편하기도 하고 마음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제가 자주 맡겨봤더니 제 셔츠 수명이 좀 짧아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큰 얼룩이나 목 뒤에 누르진 거, 소매 끝에 좀 더러워진 부분, 이 부분은 세탁기에 넣기 전에 미리 한번 손을 대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탁기를 사용해주되 찬물에 울 샴푸를 써요. 확실히 원단 손상이나 옷 변형이 적은 건 울 샴푸였어요. 그리고 탈수를 세게 하지 않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자연 건조를 해주는 편입니다. 원단에 따라서 집에서 세탁기 사용을 했을 때 구김 때문에 다림질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죠. 하지만 예쁘게 옷 입으려면 다림질 정도는 하자 하고 입자 어렵지 않거든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셔츠를 입었을 때 알고 있으면 좋을 소소한 팁들을 담아봤는데요. 다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알고 있으면 쓸모가 있거든요. 오늘 내용으로 셔츠 입문자분들에게는 좀 좋은 꿀팁이 됐으면 좋겠고 원래 잘 입고 계셨던 분들은 나만의 꿀팁 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건 언제나 같이 알아야지.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거 롤업 저도 할 때마다 달라요. 나는 이게 전완근에 끼진 않아. 이게 멋있는 건데.